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조심해야 될 내용인데요. 악성 프로젝트를 만나면 한 방에 간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하게 사무소를 키우고 매출이 일어나고 직원도 뽑고 했는데 만약에 악성 프로젝트를 잘못 만나면 설계 사무소가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, 또 투자 받아서 개발하는 내용, 분양 프로젝트, 이런 프로젝트를 잘못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중간에 스톱된다든지 무산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걸리게 되면은 외주비의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. 여러분이 외주비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외주비 관리. 나는 원청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는데 내가 외주비를 줘야 될 금액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경우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내 사무소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잘 운영을 해도 이 사업 성격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악성 프로젝트를 만나서 사무소가 한 방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. 어렵고 위험한 프로젝트인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하이 리턴이 될수 있다. 이게 주로 이제 시행사 프로젝트가 되는데요. 시행사도 잘 만나면 뭐 성공할 수 있지만 잘못 만나면 회사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